진우 씨가 날 못 믿으면 누가 날 믿어줘요. 그러면 진우 씨는요? 잠깐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. 늦어요? 나도 모르겠습니다. 눈이 그댈 찾아도 가슴이 자꾸 졸여도 사랑은 아니라 믿었죠. 그냥 좀 외로워 기댔다 믿었죠. 제발 강해줘요. 그대만이 내 사랑인 너. 그대만이 내 가슴을 채우는 너. 바보처럼 인생아 하는 너지만 이거 진우 씨가 잊지 말아요. 장미엔 가시가 있다는 거. 그걸 깨닫는 순간 밖에 인신 하산해도 됩니다. 야, 그 신성고등학교 체육관 공사 의뢰 들어왔는데 그 생각보다 조건이 괜찮아. 알았어. 어, 그리고 너 네, 김민희 씨? 관장님, 별장에 내려가신 것 같아요. 위치 문자로 찍어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. 최 관장님, 본사에 들어가셨다가 회장님과 심하게 싸우셨다는 얘기 회장님 비서실 통해서 들었어요.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. 포기하지 마세요. 어쨌든 고맙습니다. 힘내세요, 진우 씨. 야, 이미 담예술원 프로젝트 다 물 건너갔는데 김민희 씨가 무슨 일로 전화가 오냐? 언니?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? 언니? 아, 맛있다. 그래, 오늘부로 개이 흉내 끝이다. 영선 씨, 저 퍼펙트한 남자입니다. 에? 별일 없었어? 아, 맞다. 내가 그때 보니까 상준 씨 피부가 영 아니더라고. 그래서 내가 화장품하고 비타민 준비했어. 이건 그냥 물에 타 먹으면 돼. 피부는 한번 가면은 다시 돌아올 줄 모른다. 응? 고마워, 언니. 근데 언니, 나 고백할 게 있는데. 어, 뭔데? 말해, 말해. 사실 나 퍼펙트한 남자입니다. 진짜? 아니. 아, 그렇게 안 보여. 아, 정말. 아유, 사실은 내가 고백할 게 있는데. 뭐? 내가 개인이한테도 쪽팔려서 얘기 못하는 건데. 나 여자로서 어때? 그냥
언니가 여자로 느껴지냐는 거야? 아니. 아이까는 자기 같은 사람은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. 나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? 어, 무슨 소리야? 언니 완전 좋아. 완전 very good이야. 그치? 어, 역시 자기밖에 없다. 아, 나 진짜 피부 관리도 열심히 받고 헬스도 열심히 다니거든. 어, 언니 몸 완전 좋아. 언니 뭐 좋아. 좋지? 아, 근데 그건 왜 물어봐? 그런 게 있어. 근데 여자로서 very good? Very good. 좋아? 아우, 역시 자기를 안 게 나는 정말 천만 다행인 것 같아.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오케이. 언니, 저, 여기 비데 없어요. 아, 섬세하네. 어떻게 이제 게이 흉내에 중독됐나 봐, 이제. 여기요. 아. 어? 지금 퇴근해요? 뭐가 그렇게 정신이 없어요? 아, 저기 저번에 얘기했잖아요. 저기 친구가 애기 나가지고 지금 빨리 가봐야 돼가지고. 그럼 좀 더 일찍 갔다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, 갔다 왔죠. 아까 갔다 왔는데 애기가 머리에 그 토를 해가지고 내가 머리만 감고 지금 또 다시 빨리 가야 돼요. 잘 다녀와요. 너 왜 또 이런 거짓말까지 하고 있냐? 이니가 식성이 참 좋다. 나는 직업이 큐레이터라 그래서 혹시 까다롭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. 엄마, 이니가 원래 맛있는 것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. 그래, 식성 좋은 사람 치고 성격 나쁜 사람 없다 그러잖아. 근데 이니는 말수가 참 적다.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고 텀 말을 안 하네. 어어어, 더 줄게, 더 줄게. 아, 말 좀 해. 너무 먹기만 하잖아. 밥만 먹어 달랬네. 아니 그래도 그렇죠. 맛있지? 잘 먹네. 우리 이니가 잘 먹으니까 난 너무 좋다. 이니야, 우리 밥 먹고 나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자. 창렬이랑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, 창렬이가 어떻게 프로포즈 했는지,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 있지. 엄마, 그거는 내가 할게. 이니가 워낙에 그 과묵한 성격이라서 원래 말이 별로 없거든. 여기서 뭐 하냐? 정말 한심하다, 밖에. 너 참 진화하고 제대로 한판 붙게 생겼다며? 그 일 어떻게 됐어? 담예술원? 나야 당연히 그러고 싶었지. 근데 아버지가 또 먼저 선수로 치셨어, 본인 스타일로.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데? MS 최 회장님을 구워 삶으셔서 진노 자식 아예 판에 끼지도 못하게 하셨어. 잘 됐네. 난 또 부모들의 악연이 니들한테까지 이어지는가 싶어서 은근히 걱정했었는데. 어? 왜 거기 그러고 있어? 얼른 일로 와. 나 이니한테 뭐 줄 거 있는데.